안녕하세요. 제35회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는 오늘 롯데월드에서 열리고 있는 스트리트 노이즈에 왔습니다. 우리 롯데월드 하면 정말 서울의 이제 명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죠. 여기서 열리고 있는 이 스트리트 노이즈의 CCOC의 강욱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CCOC는 그동안에 최근에 있었던 로즈와인이 무민, 또 지금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와홀 이런 전시 기획을 맡아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또 많은 전시 기획사에서 가장 앞장서서 지금 많은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CCOC하고 좀 해왔던 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주로 대형 전시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전시 기획사입니다. 주로 예술의 전당에서 순수 미술 전시 기획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전에 페르난도 보테로전이나 쿠사마 여의전을 했었고요.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좀 다양한 전시를 하고 싶어서 핀란드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 무민 원화전과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에릭 요한슨 사진전을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국에 있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좀 다양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로즈와일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분인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뭐 할머니 화가, 뭐 네. 제2의 인생을 사는 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또 발굴해서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되는 이런 작품을 보여줬는데 로즈와일리 전시는 어땠었나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로즈와일리는 이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진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올해 이제 86세가 되셨고 영국에서 76세의 신인 작가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우연하게 이제 인터넷을 찾다가 그 할머니의 이제 사연과 그 작품들을 봤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힐링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소재와 그림 스타일이어가지고 한국에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내일 끝납니다. 네. 네, 네. 지금 여기서 전시하고 있는 스트리트 노이즈? 네. 전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음악이 이제 굉장히 예전에 이제 그 편안한 발라드나 팝이나 재즈에서 지금은 이제 힙합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뭐 BTS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음악 자체가 이제 힙합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런 미술이나 이런 쪽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힙합하고 비슷한 이런 그래피티 예, 미술이 이제 지금은 그 순수 예술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롯데 뮤지엄에서 끝난 바스키아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래피티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바스키아 작품은 이제 가격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흔히 말하는 한 100호 정도 되는 자각이 뭐 1000억이 넘게 판매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피티 작가들을 좀 모아서 이런 좀 분위기도 이제 그런 그래피티 분위기가 나는 그런 뒷골목이나 이런 골목 느낌 나게끔 연출을 해서 전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몇몇 기획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여의도에서 열리는 앤디 와홀 전시 네. 거기는 뭐 다음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방문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 전시 짧게 설명해 주시고 네.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다음에 준비하는 거 그냥 언급 정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더 현대 서울 여의도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앤디 워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이 그동안에 이제 봐왔던 앤디 워홀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앤디 워홀의 그 초창기 작품부터 이제 굉장히 화려했던 그 시절의 작품들까지 쭉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회고전 형태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점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6월 27일까지 더현대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스트릿 노이즈는 6월 13일까지 네,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6월 13일까지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네, 혹시 다음 뭐 준비하시는 거 있으면 좀 네, 그 저희가 주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내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스페인에 떠오르는 이제 작가 중에 그 하비에르 까야라는 작가가 있고요. 또 저희가 5년 전에, 6년 전에 전시를 했었던 페르난도 보테로가 있는데 그 두 작가 중에 한 작가를 예술의 전당에서 내년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서 열리고 있는 스트릿 노이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서를 얘기하는데요. 이 아티스트들이 낙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예술적인 장르로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크래프티 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여기에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체험 존이라든지 또 어떤 뉴욕의 뒷골목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재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더 이렇게 깊이 다가갈 수 있게 전시를 꾸몄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그 여기 출품 작가 중에 제우스인데요. 그 제우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거를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 이런 명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흘러내리는 어떤 덧없음 이런 거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얘기를 우리 이재성 씨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죠. 예. 네. 우선 제우스 작가의 경우에는 거대 상업 기업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이 비가 내릴 때 창문 밖을 본 경험을 토대로 이미지들이 흘러내리는 기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서 이렇게 거대 기업들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코카콜라 혹은 플레이보이 아니면 샤넬 아니면 루이비통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브랜드 로고가 흘러내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 뒤쪽에는 안 보이지만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벽면에 석유 기업, 그 원유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의 로고를 흘러내리게 하여 호크니의 그 아름다운 파란색 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게 함으로써 이런 석유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비판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문화를 비판하는 성격의 제우스의 작품을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커다란 작품은 한국 작가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이색적인 이런 작품입니다. 설명 부탁하죠. 네. 보고 계시는 이 뒷 배경의 작품은 한국 작가 노브라라고 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사실 그 작가의 발칙한 이름처럼 여러 누드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화가는 신화, 종교화, 그리고 여러 명화들을 패러디하는 그림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전시 공간이 이 그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상징물들이 어떤 익숙하신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상징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징물들을 이해하기도 전에 저 왼쪽 위에 있는 This season is over. 이 계절은 끝났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완전히 눈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우리가 상징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캐치프라이즈에 눈이 가버린다. 즉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대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사실적인 그런 현실을 담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전시를 통해서 한국의 그래피티 작가들이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어울려서 작품을 보여준다는 것이 또 이 전시에 커다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존원의 작품인데요. 존원은 우리가 흔히 뭐 잭슨 폴록의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쪽에 보여준 작품이 있는데요. 잭슨 폴록과 유사한 작품이 실제로 이 전시 공간에도 마련되어 있고요. 보고 계시는 이 뒷 배경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존원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림마다 자신의 이름인 J-O-N-O-N-E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패턴처럼 형상화한 뒤에 그 위에 물감을 흩뿌림으로써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색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피티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이는 이런 작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피티 예술은 우리에게는 2016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위대한 낙서라는 큰 전시가 열리면서 이 그래피티 예술이 한국 미술계에 더 폭넓게 알려졌던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작가는 어떤 사진을 차용해 와서 이렇게 작품 속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작가인데요. 네. JR 작가의 경우에는 흑백 인쇄물과 풀을 이용하여서 대형 건축물에 이런 식으로 인쇄물을 접착시킨 뒤에 어떤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 자신이 붙인 접착물들이 하나의 사진,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명백하게 어떤 재물을 손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범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JR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어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쇄물을 붙이는 모든 마을에서 JR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 전시는 또 아트 존과 또 체험 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시를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또 많은 좋은 상품들을 이렇게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포스터나 에코백 혹은 텀블러와 같은 곳에서 여러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맞이할 수 있고 저도 실제로 위대한 낙서전에 갔을 때 셰퍼드 페어리 작가의 포스터를 하나 사서 집에다가 붙여놓았거든요. 그런 포스터를 구매하셔서 집을 꾸며보시는 것도 그리고 여러 굿즈들을 이용하여서 예술가와의 예술 작품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도 즐거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롯데월드 스트리트 노이즈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전시 6월까지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강추합니다. 对吧？